안녕하세요, 플레타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넣어봤습니다. 목소리가 좋지 못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은 엘란에서 주행하면서 보이는 서스펜션 뷰 영상입니다. 영상 초반에만 짧게 목소리를 넣어봤습니다. 전륜 구동인 엘란은 앞뒤 W25 서스펜션 구조이고 가운데 100번 프레임이 자리에 있습니다. 앞쪽 서스펜션은 인터랙티브 W25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위아래 위시본이 레프트에 연결되고 레프트가 프레임과 서버 프레임에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위아래 위시본이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조향 축각도 캐스터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엘란의 뛰어난 핸들링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륜 구동이지만 재밌는 차량이죠. 원래는 순정 서스펜션에 아이박 다운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일체형 서스펜션을 세팅했고 원래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던 스프링 레이트가 너무 약해서 스프링 레이트를 곧 앞뒤로 셋업을 변경할 예정인데 그 전에 로우암과 어퍼암 그리고 서스펜션이 주행 중 범프와 리범프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영상으로 남겨먹기 위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